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필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돈벌이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저번 별의 요람 그리고 파괴된 성에 이어서 정말 간단한 방법이니까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돈을 벌 장소는 바로 별자리 절벽이라는 인던인데요. 하루 15번 입장이 가능하고 보스만 잡고 바로 나오는 인던이어서 한 판당 들어가는 시간이 10초 정도면 충분한 인던입니다.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팔 수는 없지만 캐릭터에 도움이 되는 최소 데미지 증가 수특서와 나오는 장비를 분해해서 나오는 파편들이 있고요. 바로 이번 돈벌이의 핵심 중 하나인 루세리아의 망토입니다. 그것도 인첸트가 10레벨이 된 드랍 망토가 필요한데요. 제가 15판을 돌아서 겨우 한 개를 먹긴 했지만 만약 아발가 옵션 발생 확률이 높다면 그만큼 이제 효율이 좋아지는 돈벌입니다. 물론 이 상태로는 팔 수 없고요. 프리미엄 샵에서 옵션 변경을 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샵에서 옵션 변경을 하면 50%의 확률로 변경이 되는데요. 제가 할 때 옵션 변경을 해도 실패만 하지 템이 날아가진 않았고요. 여기서 옵션 변경을 해서 엘리웨크트 퍼센트를 뽑으면 완성입니다. 10레벨짜리가 떠야 되고요.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엘리획득량이 이제 떴죠. 이게 이제 경매장에서 얼마나 하냐. 10레벨 기준 최소 800만 엘리에서 1000만 엘리 등 다양하더라고요. 또한 한 가지 정보를 더하자면 별자리 절벽에서 길드 크리스탈도 뜬다고 하니까요. 루세리아 망토와 파편 그리고 길드 크리스탈을 득한다면 꽤나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길드 크리스탈이 저번에 보니까 몇천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이상 이번 돈벌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필이었습니다.